몇 미리 왔지? 많이 왔다. 하루 종일 왔다. 네, 하루 종일 왔다네요. 그래서 오늘 상태를 보러 왔는데, 이야, 새가 저보다 깔끔하게 먹네요. 새가 뭐 참새나 뭐 새가 이렇게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씨 빼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보면 열가가 이제 노지에서 하면은 열가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지금 여기는 열가가 없네. 이게 나무 밑에서 보면은, 아, 여기는 없네. 저기 위에가 아마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 이게 봐라, 이제 열가가 난 거거든요. 이제 노지에서는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런 것도 감수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따내고 지금, 근데 열가가 많이 없어요. 어제 비가 하루 종일 왔는데 다행히. 아, 여기도 있다.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보통 여기 배꼽 쪽 부분, 배꼽 열가라 해서 이런 부분 많이 터지거든요. 위에도 이렇게 터지고, 열가 이렇게 난 거 보면 대부분 모양이 비슷해요. 이렇게 껍질이 되게 얇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근데 아직까지 열가가 많이 없네. 지금 홍등, 이거는 쌍둥이네 체리농원. 여기 홍등은 7년차 올해 성목입니다. 어, 이건 왜 안 떴지? 자, 이렇게 익은 거 저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어가지고. 요거는 붉은색 계열이라서 조대가보다는 약간 밝은 색이네요. 아우, 너무 달아요. 자, 이거 제가 먹은 거고요. 이건 새가 먹은 거. 별 차이가 없네요. 홍등도 이제 붉은색 체리 계열로 이런 식으로. 착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홍등이 조금 많이 열려서 아마 주력 품종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수확한 거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이제 홍등은 조대가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아요. 평균 가중을 이렇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들고 온 거를 8g, 또 8g 작은 거 있어도, 이거는 큰 거는 또 13g, 이것도 8g, 9g, 11g, 12g, 8324, 8g, 8g, 11g, 9g, 9g, 10g, 13, 10g. 뭐 대충 평균 가중이 8에서 한 12g 그 사이로 나오는데, 한 10g 정도가 평균 가중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오늘 홍등 이제 수확 시작했습니다.